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짜라란. 오늘은 제가 180만 구독자가 넘은 유튜버 나동님이 만드신 떡을 먹어볼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다이아 페스티벌 갔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못 참고 하나 먹어서 비어있습니다. 메론맛, 초코맛, 바닐라맛 떡이 있는데요. 과연 180만 유튜버가 만든 떡은 진짜로 맛있을지, 어떤 맛일지 거짓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리얼 사운드 리뷰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닐라 맛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연유 맛이랑 투게더 아이스크림 맛이랑 분유 맛? 우유 맛? 그런 맛이 나는데 완전 맛있는데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번엔 메론맛 떡 먹어볼게요. 메로나 맛이에요. 이거 두 개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메론 떡은 조금 더 떡 반죽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 바닐라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간식으로 딱이에요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초코떡. 와 초코떡 진짜 맛있어요. 티라미수 느낌도 나는데요. 아니 떡이 어쩜 이렇게 말랑거리죠? 슬라임 같다. 바닐라랑 메론이랑 초코 다 맛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맛있는 걸 고르자면 어렵다. 저는 바닐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제 스타일인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나고 떡은 되게 말랑거리고 크림은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습니다.
바닐라가 진짜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메론떡 하나만 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나도님께서 만드신 떡을 제가 리뷰 먹방을 해봤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에 92점입니다. 바닐라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연유 맛도 나고 우유 맛도 나고 분유 맛도 나고 약간 크림치즈 맛도 나서 전 바닐라가 1등이었고요. 2등은 메론떡이었어요. 메론 가루 같은 것들이 진짜 맛있었고 안에는 약간 메로나 같은 걸로 만든 메론빵 느낌도 나는 그런 크림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었고 초코떡은 약간 티라미수 같은 맛도 나서 뭔가 특이했어요. 누텔라 같은 맛은 아니고 약간 티라미수? 약간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디자인도 보면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 줘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 하나 자체도 굉장히 큼직한 느낌이라서 이 가격에 이 맛에 이 정도의 양이면 저는 기대 이상, 완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